그래서 제가 살짝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같다. 아, 그래? 왜냐면 이제 세레모니하면 국민들이 저 웃긴 놈이네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. 웃기네. 뭘 잘했다고 저 세레모니를 해. 아, 그럼 보고 안 들어갔겠어요? 아래에서 네. 이거 잘못해가지고 또 난리 납니다. 또 기자들 신문 들어오고 뭐. 넘어가시죠. 도어 스태핑 하셨잖아요. 몇 번 하다가 맨날 욕도 억울하고 보셨잖아요. 1년 했다고 세레모니하면 국민들이 참 진짜 웃기네. 저 안 되겠는데 진짜 이러니까 넘어가시죠. 그랬더니 기자들하고 아, 대답다 기자들하고도 프렌드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느낌에. 대답다 기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. 미국 가서 대통령이 딱 느꼈잖아요. 아, 미국 기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. 친구가 친구를 도청합니까? 어. 그 다음에, 아니,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에다가 아니,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? 미국, 한국 대통령 불러다 놓고 당신 재선할 때 막 활용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말이 돼? 아니, 동맹이라며. 동맹한테 그럴 수 있어.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무슨 MBC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다가 큰 소리로 질문했다고 그거 가지고 기사 막 써대고 아 진짜 기자 언론도 부끄럽고요. 모든 게 다 부끄러워요. 네. 상식이 깨져버렸어요. 비참한 사회입니다. 기자가 묻지 않는 사회는 네.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. 네. 그건 야만의 시대죠. 네. 지금 야만의 시대로 이미 들어섰고요. 예.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. 그렇다고 국민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밀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먹고 네.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. 네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제로 있길래 네 말씀해 주세요. 경제는 네.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네. 사회는 암울하다. 딱 1년 만에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사회는 암울하다. 이게 윤석열 정부 1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. 하나의 단어 각자 도생 네. 이게 시대 키워드가 네. 됐습니다. 50만 원 긴급 대출 받으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하고 맞습니다. 줄 서고 맞습니다. 근데 15.9%요? 이자율이 15.9%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온라인 금융 교육 이수하고 이자 잘 갚으면 9.5%로 내려준대. 자, 이게 나랍니까? 그다음에 전세 대출 받은 사람들 국가가 돈 지원해 줄 수 없다. 네.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한테는 대위 변제 우리가 해 줄게라고 얘기하는. 그리고 청구권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이 몰지각한 정부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죽어나는 자들은 백성, 국민이죠. 네. 특히 돈 없고 힘 없고 빼고 없는 서러운 분들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. 네. 근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다.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마음이 아픕니다. 마음이. 네.